여자도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. 네. 그거 너무 당연해요. 진짜 당연합니다. 어떤 사람은 현금이 맞는 분이 있고요. 은행 예금이 맞는 분이 있어요. 주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을 또 그렇게 잘 만든 분들이 있어요. 그 발품 파는 거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.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. 아. 근데 그게 무슨 해리포터 그 모자처럼 쓰면은 어느 성향이야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냥 부동산이 맞는 것 같아, 복장으로 봤을 때는. 이거 치고, 강남 이거 치고. 네, 부동산이 잘 맞을 것 같고.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 두 가지 정도니까 우선은 주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해보면 한 두 달이면 감이 오거든요. 내가 여기서 안 될 것 같다. 특히 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득하니 뭘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겁이 나는 분들도 많거든요. 이게 시세가 막 바뀌니까. 그런 분들은 부동산으로 그때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부동산은 진짜 겁이 많은 분들이 하기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내가 옷을 사서 아니면 뭐 가방을 사서 쓰지도 않아. 근데 쫙쫙쫙쫙쫙 놓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 네. 부동산입니다. 네. 왜냐면 그런 분들은 내가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. 아~ 오, 수집가들. 네,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따다다다 꽂아놓잖아요. 피부교 수집가들. 아, 그렇죠. 네. 그걸 그런 분들은 어차피 택 안 뗀 옷이나 여기에 이거나 나 플렉스 했어. 그냥 이걸 내가 보는 거거든요. 그럴 듯해요.